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강원도의회에선 강원도개발공사의 업무 보고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도 진상규명 요구로 채워졌습니다. 엄기숙 기자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가 강원도의회 업무 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관련 KBS 보도를 바탕으로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됩니다. 특히 입찰 참여 업체 두 곳 모두 KH그룹 관련사였는지가 논란의 초점입니다.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로 이제 보여진다고도 하고요. 강원개발공사나 강원도가 개입하거나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 및 동조하였다면 업무상 배임 사실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다르게 처벌을 받든지 낙찰을 취소하도록 문제가 하겠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낙찰자가 알펜시아 주변 추가 개발 계획을 밝힌 것도 논란거리입니다. 사전에 서로 오고 간 어떤 논의가 없는 상황, 그다음에 그 토지 매각에 대한 어떤 구상이 없는 상황에서 나올 수는 없었던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자리에서 발표하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입찰에만 집중해야 되는데 지사님께서는 아마 지역 발전에 의혹이 있으셨기 때문에. 결국 의혹 해소를 위해 감사가 필요하다는 요구까지 나옵니다. 의회에서도 감사위원회에 위탁을 해서 감사를 하라 거거든요. 특별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한편 이번엔 정의당이 알펜시아 입찰 담합 의혹에 대해 특별 감사를 촉구하는 등 의회 바깥에서도 진상규명 요구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